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저 단장직을 제가 받았을 때, 그리고 한 50일 동안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하면서 조직 돌아가는 것도 좀 많이 좀 보고 배우고 느끼려고 했고,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있는 팀원들이 너무나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뭐 감독님 선임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코칭 스텝 조각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정신없이 좀 지냈습니다. 많이 당황했죠. 그리고 많이 당황했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뭐 인터뷰 형식으로 어떻게 KT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물어보셨고요. 5년 동안은 제가 있으면서 정확하게 2년 반은 2군에 있었고 또 2년 반은 1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팀의 신생팀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팀이 과거의 명문팀들처럼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을 실현을 하고 싶어서 이 팀을 초이스를 했고, KT 위즈런 팀에서 이 팀이 명문 군대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머릿속에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해봤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걸 사장님께서 이제 행동을 한번 옮겨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냉정하게 팀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일단 선수들에 대한 주인의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름보다는 앞에 있는 저희 KT 위즈라는 로고가 더 빛을 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KT 위즈 프로야구단의 주인의식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선수들이 이제 프라이드를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수들이 좀 책임감을 가질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첫 번째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KT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성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거기만의 KT만의 매뉴얼 그 시스템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좀 한다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 그 토대가 된다면 2, 3년 안에는 아마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강철 감독님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야구와 저와 저희 프런트가 생각하는 야구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걸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같이 선수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서로가 그렇게 맞을 확률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과 또 감독님이 아는 지인들하고도 같이 또 연관이 돼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져요. 이강철 감독님이 투수 출신이고 저는 아무래도 타격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바라보시는 그 투수만의 운영, 그리고 투수만의 그 육성,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2군에서 그 어느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싸울 수 있는 만큼의 그 시간을 좀 벌어 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뿐만이 아니라 타자도 마찬가지니까, 예를 들면 2군에서 좋은 타격 감각을 익히고 잘하고 있으면 그 선수는 불러서 1군에 콜업이 되면 무조건 1군 무대에 써주십시오라는 그런 당부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이강철 감독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좋다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콜업을 했는데 더그아웃에 앉아있으면 그 좋은 감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감독님도 그렇게 했지만 좀 더 시간을 좀 더 주시고 그렇게 하면 코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2군에 있는 코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선수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좀 더 편안하고 감독님한테 어플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타격 쪽에서는 리드오프 역할이거든요. 저희가 홈런 개수는 이제 2위를 하면서 200개를 넘어갔지만 그 좀 안을 들여다보면 득점권 타율이라든지 출루율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출루율과 득점권 타율을 높일 방법을 많이 타격 쪽에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을 풀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했어요. 발 빠르고 센스가 있고 그리고 상대팀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독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빠른 선수를 위주로 많이 좀 배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많이 열어뒀거든요. 일단 뭐 트레이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 투수 두 명을 빼면 이제 이번에 일단은 이대훈 선수가 선발한 자리와 또 저희가 올 시즌에 좀 두각을 보여준 김민 선수 한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민철 선수도 이제 FA가 됐지만 저희가 이제 잔류를 생각하면 이제 5선발 내지는 또 이제 유희윤 선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선발들에 대한 그 구성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펜을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쓸수 있냐를 이제 감독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이번에 영입한 전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 불펜에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고 선수단을 끌어갈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래서 전유수 선수를 남태혁 선수하고 좀 트레이드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고요. 일단은 뭐 공감은 서로 하고 있어요.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경수 선수 같은 경우는 KT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많은 친구라서 저도 뭐 와서 같이 4년 동안을 봤을 때또 박경수 선수는 3년 동안에 또 주장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액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면서 로하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실무자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하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언급하기가 조금 그런 게 본인이 꿈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가서 잘 실무자들 얘기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플랜대로 하나하나씩 하면 뭐 괜찮을 거로 생각합니다. 고향이죠? 고향은 이제 넥센이 쓰기로 했잖아요. 그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첫 번째는 거리를 얘기하시는데 익산과 수원 거리가 좀 멀긴 해요. 근데 익산만큼 야구장을 두 군데 쓸수 있는 여건이 인프라가 없습니다. 고향도 알아봤지만 야구장 하나고 그 야구장 하나를 쓰고 잔류군은 2군이 쓰는 동안에 야구장이 없어서 주위에 있는 야구장을 돌아다니는 입장이에요.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익산이 야구장을 두 군데 쓰고 실내 야구장이 지어주고 또 야구장 자체도 익산시하고 잘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익산만큼 좋은 시설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향후 현실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 저희는 지금 계속 이제 전용구장을 짓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야구장에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또 오셔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또 많은 격려와 박수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질타도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5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프런트 그리고 새로 오신 감독님 코칭 스텝 그리고 모든 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잘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할까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감독님이 오시면서 아시다시피 저희 외국인 선수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좀더 지켜봐 주시면 야구장에서 좀더 다른 모습을 많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부터 많이 바뀌었고 저를 포함 저희 KT 위즈 야구단 자체가 또 많이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제 야구장에서 많이 오셔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